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운전하느라고 제가 채팅창을 못 읽어드렸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인덕원의 소고기 한우 먹방을 하러 제가 수원에서 왔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가게가 제가 잠시만요. 짐 좀 챙기고 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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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도 챙기고 챙기고 핸드폰도 챙기고 갑시다. 자, 여기가 되게 인덕원이 되게 제 느낌엔 성남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먹방하러 온 곳은요, 바로 여기 700식당입니다. 700식당 간판 잘 보이시나요? 자, 700식당 네, 가게가 이렇게 생겼어요. 700식당 일단은 스카프는 돌아다닐 거 아니라서 그냥 차에다 냅뒀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여러분 700식당은 안양이 위치에 있어요. 네, 안양이 위치에 있고 인덕원 인덕원에 위치에 있습니다. 그 여기는 메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뉴가 이렇게 한우 모듬 세트 있고 육사시미 그리고 장아찌 국수, 700 된장찌개, 곤드레밥. 메뉴가 이래요. 그래서 오늘 한우를 감사합니다. 맛있는 게 많이 팔아요. 예뻐? 나 오늘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 오늘 맛있게 먹고 여러분께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당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주문은 어떤 걸로 준비해드릴까요? 모든 걸로 준비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샤프 오빠가 예뻐, 고맙습니다. 나 오늘 예쁘나? 나 근데 아직도 다리에 멍이 안 없어져가지고 물 준비해 드릴게요. 예쁘니 감사합니다. 우리 샤플 오빠가 또 예쁘게 고맙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또 이렇게 보시면 연탄이야, 연탄. 벌써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야, 이거 봐봐. 반찬이 야, 이거 되게 고추 맛있겠다. 왜 더듬지?
외도도 멋지나? 고추 맛있겠다. 쓸데없이 고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고기 색깔 한번 보세요. 우와 여러분 고기 색깔 한 번만 보세요. 대박이죠? 와 채팅창 오 대박이다. 여기 한우 모듬이고 여러분 이렇게 국내산 와 맛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한우가 요게 한 접시에 2만 2인분 준비된 거. 아 예. 큰일 날 뻔했네. 2인분이군요. 네 여기가 여러분 150g에 29,000원밖에 안 해요. 네 이게 지금 2인분이에요. 네네 700식당 색깔 고기 색깔 대박이죠. 큰일 날 뻔했네. 저 1인분이라고 우길 뻔했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구워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700식당이 체인점이에요. 맞아요. 오 소스. 아 잘 나온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근데 중량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깻잎 살치살이고요. 아 여러분 이게 살치살. 이거는 안창살. 이게 안창살. 갈비살입니다. 여기 고기 좋다고 소문이 자자해? 700식당이 워낙 자자하다고. 저희는 이제 한우 원뿔만 사용하고요. 뚝불도 사용해요. 미소님 팬사이 커머스인데 인덕은 사신다는 미소님. 700식당 와보셨어요? 꼭 와보세요 여기. 고기 대박이에요. 미소님 우리 있네 그냥. 와. 야 진짜 고기 진짜 여러분 특불이래 특불. 강제 바꿔야겠다 특불로. 강제 특불.
와, 근데 진짜 맛있다. 고기가 입에서 녹아. 와. 와, 진짜 맛있다. 오늘도 보는데 고기가 막 맛있는 게 느껴져? 태재봉이 저는 수원 사람이에요. 여기가 워낙 유명하다고 네이버에서 그렇게 유명해가지고 제가 찾아보고 왔어요. 근데 유명할 만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고기가 입에서 녹아. 저는 여기 이 가게 때문에 인덕원을 온 거예요. 여기 오려고. 와, 근데 진짜 맛있어. 와, 대박이다, 이게 진짜. 와, 진짜 맛있다. 지금 요, 요쪽으로는 다 익었으니까 바로 드셔도 됩니다. 네, 와, 진짜 맛있어요, 들어. 대박이다. 와, 진짜 맛있다. 인덕원 맛집 안양시 동안구 홍강대로 517번지 30일 질 좋은 하늘을 저렴한 가격으로 보내주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연 오빠 먹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겠다. 와, 근데 여기 반찬도 다 되게 맛있다. 이거 쌀한 번처럼 네 개만 사왔는데.
아들 하고 가라고요? 잠깐만. 아들 사우나 님이랑 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랑 가라고? 아, 오케이. 미션이야 그게? 오케이. 재밌겠다. 사우나 님 콜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언제 오시려고요? 그래, 재밌겠다. 맛있다. 오, 익은 파도 같이 드셔도 맛있습니다. 사우나님, 이것을 본방으로 환영합니다. 사우나님 아시죠? 당신의 풍선은 입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 연세야, 안녕. 자, 여러분들, 인덕은 700시장 오시면 방송 보고 왔다고 하시면 서비스까지 많이 주신다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진짜 맛있어.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천천히 구워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고기가 좀 나오게 찍어야겠다. 고기 잘 보이시죠? 나는 원래 맨날 먹어. 네가 운동 갈 때마다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맨날 먹어서 그래. 난 쉬지 않고 먹거든. 먹느라고 배터리 끼는 것도 까먹고 있어. 모듬이인데요. 아까 여러 개 말씀해 주셨는데 오빠 인덕 와. 남성 오빠 여기 바쁘세요?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하신 게 좀 서비스로 드릴게요.
회심이고요. 네네. 이제 신선, 가장 신선한 상품에서 이제 드시는 우둘살로만 준비해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참심이 서비스로 드셨는데. 식사도 준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곤드레 밥이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 곤드레 밥. 육 간장에 비벼서. 네, 와. 맛있게 드시겠습니다. 와, 곤드레 밥 비벼서. 고기 좀 올려드릴까요? 네, 네, 네. 남성 오빠 감사합니다. 와, 근데 여기 진짜 숨은 맛집이 너무 맛있는 데서. 야, 밥도 맛있어. 큰일 났다. 저희가 준비해드린 게 살치살, 안창살, 갈비살. 이렇게 종류별로 다 준비해드립니다. 살치살, 안창살, 갈비살. 시장님이 먹는 거 다 맛있어 보여요. 다 맛있어요. 와, 된장찌개도 집에서 엄마가 끓여주신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살치살 완전 좋아? 와, 진짜 맛있다. 손가락 세 걸로 드릴게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친절해서. 와, 진짜 맛있네요. 맛있게 드시는 방법 중에 고기를 이렇게 잘게 썰어서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곤드레 밥에다가 고기를 썰어서 메모 메모 와우. 아이고, 잘 먹는다, 수정이. 푸우님, 안녕하세요.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여기 얼마냐고요? 여기가 150g에 29,000원. 150g에 29,000원. 저희가 연말까지 서비스를 드리고, 소주를 서비스를 드리고 있어요. 오, 연말까지 소주 서비스.
안녕하세요. 네, 이게 2,000원 밖에 안 해요. 엄마가 해준 거 같더니 따뜻한 된장찌개가 2,000원 밖에 안 합니다. 땅아찌 국수가 5,000원. 마늘 진짜 맛있다. 여기는 인덕원입니다. 근데 표정 갔다 갔다 올까? 맛있다. 네네네. 사시미는 구워 드시면 별 맛은 없습니다. 아, 사시미는 약간 질겨요. 지방이 없어서. 아, 네. 네. 걸렸어.
걸렸어. 자, 여러분, 고기 때깔 보세요. 때깔 기가 막히죠? 고기가 보이게 놔둬야겠어. 먹고 싶게. 이쪽으로 드릴까요? 네. 산책도 먼저 건드릴게요. 하면 네. 힘드시니까 제가 그러시겠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힘드셔, 힘드셔. 여러분, 잘 보이시죠? 고기 맛있게 드세요. 사실 제가 날걸 못 먹어요. 아, 날걸 못 드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구워 먹었는데 맛있는데요? 약간 퍽퍽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전혀. 입에서 녹았어요. 괜찮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입에서 녹아, 녹아. 깜짝 놀랐어요, 녹아서. 녹았어요. 6인분째 조지고 있습니다. 채연이 안녕.
맛있다. 안 가야 돼. 연말까지 소주가 몇 병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소주 행사한다고 했어요. 여기도 700 근데 짱아치 국수를 한 번 더 시켜봐야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신가? 방송에? 제가 이제 어떤 지역을 가면 그 지역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대부분이 안양을 쓰시겠다, 그치? 안양, 강제는 안양으로 쓸 걸 그랬나? 15kg밖에 안 되더라고. 방금 전에 먹었는데 좀만 빨리 오시게. 여기 육사심이 있었는데 제가 다 먹었거든요. 맛있어가지고. 다시 보기로 보세요.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10인분 넣냐고. 지금 10인분. 네, 예. 네,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네. 맛있게 준비해드리 있습니다. 네. 너네 팔았어, 내가. 너네 팔았어. 혼자 저렇게 많이 먹나 놀래고 있어. 패션인 줄 아셨어요, 이거?
29,000원이에요. 150g.
딱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봐야지. 옷 이쁘죠? 뭐라고? 잠시만요.
700씩 딱 나가면서 간판 한 번 더 찍어드릴게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언니 오늘도 미모 열일. 아, 감사합니다. 갑시다 이제. 잘 먹,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나가면서 간판 한 번만 더 찍어드릴게요. 자, 가게가 이렇게 예뻐요. 가게도 예쁘고 식당도 가게가 이렇게 깨끗해. 엄청. 가게 엄청 깔끔하죠? 채팅창에서 가게 되게 깔끔하다고. 아, 감사합니다. 네, 가게 이름이 여러분 700식당입니다. 700식당. 네, 700식당이고요. 이렇게. 가게 엄청 깔끔하죠? 채팅창에서 사장님 번창하시라고 여러분 여기 많이 와주세요. 네, 여기 인덕원. 네, 우리 매니저님이 계속 올려주셨는데 인덕원의 맛집입니다, 여러분들.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7번지 30일 5시부터 11시까지 여기 영업하고 있고 질 좋은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꼭 오신다고 복 받으세요, 사장님. 아,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가게 한 번 더 찍어드릴게요. 700식당입니다. 인덕원 700식당. 인덕원 700식당. 예, 이렇게. 제가 먹은 게 이거예요. 한우 모듬. 그리고 장아찌 국수. 제가 먹은 게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국수가 맛있죠. 네. 버섯 오빠. 오빠의 국수는 제가, 포장을 해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아산으로 국수 배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기를 보신다면 국수만 빼라고 하신다면 빼드려야죠. 안정적인 영상 녹화를 위해 주기적인 포맷을 권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 그 부분만 일단 잠시요, 여러분. 다시 보기 여기까지 저장해 하고 우리 자세한 얘기는 다시 얘기해요. 여기까지 700식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는 장아찌 국수 잊지 마세요.